자, 여러분, 이제 우리 기본서 11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16페이지 보면 용도지역, 아까 전 시간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허용된 건축물이 있다고 그랬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우리가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공부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둔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이 건폐율, 용적률, 이건 본 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일단 중요표, 가로 4번, 116페이지 가로 4번 있죠. 용도제한에서의 건폐율과 용도 제한해가지고 이걸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가로 1번, 건폐율 뜻이 나오고 2번, 용적률 뜻이 나옵니다. 이걸 전주에 자세히 공부를 했기에 그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다시 하지 않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건폐율 뜻하고 용적률 뜻을 다시 한번 음미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뭐냐? 그러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건폐율은 건국대 할때 건대. 용적률은 이용해 보니까 연세 될때 연대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밑에 심화 보면 이 연면적의 뜻이 나오죠. 연면적이 뭐냐? 이것도 자세히 살펴본 바 있잖아요. 연면적 다시 한번 뜻을 음미해 두세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면 지하층이 있고 지상 2층이 있다. 그때 각층 바닥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깨니까 300제곱미터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때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이 있고 지상층이 있다. 하나의 건축물에. 그러면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상층의 바닥면적을 다 뿔어 쓰는 겁니다. 합계하는 것이죠. 바닥면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 뿔어 쓰는 거예요. 연자가 이을년이거든요. 바닥면적이 있다면 다 연결해서 합해라 이 말이죠. 이게 연면적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식, 산정은 계산한다 이 말이죠. 용적률 산정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용적률산정식 분자는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용적률산정식 분자는 연면적은 그 건축물 내에 이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제외를 해라. 뭘 제하느냐? 바로 약자로 지, 주, 피, 피. 네 가지 면적이 있다면 제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밑에 써놨죠? 밑에 보시면 용적률 산정을 하는 경우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네개 면적이 있다. 암기해라. 지주 PP 1. 지하층 면적을 때지 네모. 2.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그것도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쓰려고 하는 주차용 면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제한다. 그 말이죠. 예컨대 1층 일부가 부속용 주차를 만들었다. 한 50제곱미터가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뺀다. 그 말이죠. 또 뭣도 빼느냐? 그래. 그때 지가 주차장입니다. 지는 지하층이고요. 지하층은 무조건 다 빼버리는 거죠. 용적률 산정식 연면적 계산할 때는. 그리고 또 뭣도 빼느냐?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 이 초고층 건축물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때그 뜻을 공부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50층 이상인 건축물 말이에요. 50층.
그리고 준 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30층 이상, 2, 5, 49층까지 말해요. 30층 이상 49층까지를 준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49층 이하 이런 건축물 말해요. 이런 건축물을 만들 때는 피해나 안전구역이 꼭 넣어둑돼 있습니다. 저 고층에서 내려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중간중간에다가 사람이 화재 발생할 때 숨을 수 있는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인 피해 안전구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해 안전구 있다면 그 면적 빼주겠다. 용적률 산정 시. 또 대평원이 있다면 대평원도 빼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3번은 피해 안전구역 때 피. 4번은 대평원에 따라 줄 것이고 피. 그래서 지주 피부는 제한돼. 이거 중요한 거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적별 건폐와 용도 최대 한도는 오른쪽 표와 같다 해서 나왔죠. 117페이지. 이 117페이지에 있는 표는 여러분이 중요 표 해가지고 별표 가지고요. 별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꼭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매년 출제가 됩니다. 함재가 거기서 꼭 나오니까 이 표를 외우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표는 먼저 왼쪽에 그 용도적 표를 먼저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용도적 표를 머리에다 넣어놓고 그 건폐율은 딱딱 대입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애호할 수치인데요. 그 용도적 표를 보면 국토가 이렇게 있다. 국토는 크게 사용도에 따로 있죠. 도시죠. 관리죠. 농림죠. 자연보전죠. 농림적과 자연보전적은 보존성이 세니까 더 이상 세분 안 된다. 그런데 도시적하고 관리적은 세분된다. 도시적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뭐냐? 주거죠, 상업죠, 공업죠, 녹지역이 있다. 관리도 세 가지로 세분된다. 보전관리죠, 생산관리죠, 계획관리 있다. 그래, 이런 내용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는 이렇게 용도적을 구분해서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다라고. 그래, 이걸 순서대로 머리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규범이 시행령 있죠, 시행령. 시행령을 통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도시에 있는 땅은 다시 세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해서 주거적은 여섯 가지가 있다. 전용, 1종, 2종, 일반, 1종, 2종, 3종. 준 주거지 있다 이렇게 상업적 네 가지가 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일군 공업적 세 가지가 있다 전용 주거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녹지역 세 가지로 세분된다. 보전 녹지죠, 생산 녹지죠, 자연 녹지죠. 이 순서를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안 보고도 찾고 이렇게 써보도록. 순서대로. 전국토, 도가농자. 도시역 다시 네 가지. 주상공록. 관리적 다시 세 가지. 보생계, 보전생산계획까지. 그 다음에 이 시행령을 통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은 세 분에 놓고 있다.
세자가 간을 세, 난을 붓, 세부를 하거든요. 여기에 주거적이 있다면 주거적 이렇게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주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세 분. 자, 이렇게 세분 되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되죠. 아홉 개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로 최단도 수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여러분은 짝짓기에서 뭐랬다 내야 돼요. 건폐율은 이렇게 5, 건폐율은 7, 9, 7, 2가 있다더라. 뒤에는 똑같아요. 70% 이하 할 때 0% 이하. 그래, 주상공록 7971. 뒤에는 0% 이하. 똑같다, 이렇게. 그리고 포, 생, 개, 농, 자, 이렇게 있죠. 이 지역은 바로 건폐율을 최단한다. 20, 20, 이건 40, 20, 20% 이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인데, 비도시역은 대부분 20% 이하잖아요. 뭔만 다릅니까? 계획과적. 이것만 특별히 또 기억하면 되겠죠. 계획과적은 개다, 이렇게. 개 400, 이따 용률이 100이 나오는데요. 용률이 100이고, 건폐율은 40에서 개 400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개 400.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자, 그래, 건폐율은 주상공록에서 7972, 그리고 2인대 밑에 있는 다섯 가지 다 2인대 자들만, 계획까지만 다르다. 계획까지는 40 이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용률을 보면 주상공해서 5, 1, 5, 4, 1 이렇게 계량하는 거예요. 그때 뒤에는 똑같아요. 00% 이하. 그래서 5, 1, 5, 4, 1. 그리고 나머지 이 보호생의 농자 지역의 건폐율은 80%, 80%, 100%, 80%, 8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비도시역은요, 보호생의 농자를 비도시역이라는데, 도시역이 아닌 지역은 건폐율과 용률이 28, 28 대부분 같죠. 20, 80, 20, 80.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뭡니까? 계획과제. 그래서 계 400 이렇게 딱 암기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행령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니까 법률에서 주거적의 건폐율 최대는 70 이하니까 이 다 주거적 7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하면 제1종, 2종 주거적의 건폐율 얼마냐? 건폐율은 똑같이 50, 50 이하예요. 일반 1, 2종은 60, 60 이하고 3종은 50% 이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준주거지은 70% 이하다. 그래서 5호, 6, 6, 5, 7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중1요구는 9, 8, 8, 7 해서 외워야 돼요. 90, 80, 80, 70 이하. 전일중 공업지역은 다 70, 70, 70 이하입니다. 보호생산 농지역 다 20, 20, 20 이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젠가는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보면은, 이 뒤에 보면, 뭐, 제1종 전용축은 50% 이상, 뭐 100% 이하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도 몰라도 돼요. 그래, 이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한도를 각각 지방실지 맞게 도시 군계적으로 정하도록 의무하고 있는데요. 각각 지방자치단체 실제 맞게 구체로 정하도록 이용합니다. 최소 50% 이하 이상, 최대 100% 이하 범위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건 몰라도 되겠죠. 이
최소한은 시험 공부에서 나오지 않고 이것만 하면 돼요. 최대한도.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몰라야 되고 뒤에 있는 것만 쭉 여러분은 알도 노력하시면 돼요. 수치를. 그래, 이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50% 이렇게 플러스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머리에다 넣어놓고 50 플러스 하면 여기에 주거적 있잖아요. 주거적은 숫자 나오는 1종, 2종, 1종, 2종, 3종 숫자 나오는 것은 50 플러스 하면 딱 떨어집니다.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준주거적은 법률에 정하고 있는 70% 그대로 법률에 정하고 있는 500%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공업적도 규칙이 중대요. 전용 공업적은 300인데 300 더 50을 더하면 돼요. 50% 그러면 350, 400% 이하가 되죠. 이 상업적도요, 이 중심 상업적은 법률에 정하고 있는 1500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 1500에다가 마이너스 200%를 하면 돼요. 그러면 1500, 1300, 1100, 900이 되겠죠. 녹적은요, 보존 녹적만 80% 이하고요. 나머지 생산 자연 녹지는 다 100% 이하입니다. 이렇게. 100% 이하. 이 수치는 언젠가는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수치를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꼭 좀 중요해서 한번 자주 받으시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보시면 124페이지 나옵니다. 124페이지. 124페이지 보면은 예제 나와있죠. 그 예제 보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를 한번 감을 잡으시라고 넣는 거예요. 예제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별 용적률로 최대한도가 큰 순서도 나야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용적률 최대한도를 물어봤습니다. 최소한도를 안 물어보고요. 최대한도. 그래 근린 상업적은 얼마였던 것인가. 준공업적 이건 이 표에 있는 수치를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를 보죠. 요 도시역 중 건폐율 최단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 27일 때 나왔던 거죠. 이것도 이 수치를 암기하고 들어왔는 것을 물어봤던 문제예요.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시간 많을 때 그 표를 좀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6표로 가보도록 하죠. 126회 보면 용도지가 나오죠. 용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에서 지정해가지고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완화 적용해서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게 해서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장소가 용도지구인데 이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 의의가 나 있죠. 126페이지 1번 용도지구의 중요표. 이건 한번 기출된 바도 있어요. 용도지구랑 그따 줄 것이고 가다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 그따 줄 것이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 그따 줄 것이고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 이 정도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등장하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9개 있습니다. 9개. 9개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셔야 돼요.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용도지구가 됐던 조금 전에 보았던 용도지역이 됐던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누가 이걸 지정하고 변경하고 그러느냐? 바로 거기 나옵니다. 가로 1번.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내에 따라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사도 할 수 있다. 시도사는 자기 지역 내에 따라 할 수 있겠죠. 대도시장도 할 수 있다.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 있는 땅에 따라 할 수 있겠죠. 대도시장이 뭡니까? 팔도되어 있는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을 대도시장이라죠. 자, 그 자까지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공화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로 2번 용도지구의 종류나 있죠. 여러분께서는 이 용도지구의 종류 9개를 익숙하게 해두셔야 돼요. 거기 보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실학지구, 개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
용도죠 나오죠. 이 아홉 가지를 여러분은 먼저 달달달달달달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용도주 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종류를 정확하게 깨뜨고 계셔야 되는데 그 종류를 경관지구부터 시작해서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징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있죠. 그래서 일단 머리 쳤다 가지고 경고, 어떤 자에게 경고 듣더니 방방 뜨더라. 그리고 살려달라고 보치더라, 보치게. 경고, 방방, 보치게. 그냥 특복, 이렇게. 그래,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징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주가 있더라. 이 아홉 개를 묶어서 네 자로 뭐라고 하냐? 용도주구를 한다. 그래, 이런 것들을 왜 지정하느냐? 지정목적을 크게 나와있죠? 그 내용이 지정목적이에요.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존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고, 고도주구 보면, 고도주는 쭉 가다 체크 한번 해볼까?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야, 이 정도 높이를 쳐가면 안 돼. 라고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최고한도 했다, 체크. 최저한도 반대로 나면 틀리겠습니다. 방화지구라고 하는 것. 이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로 칭하죠. 이렇게 긴 말을 약자로 방화 그래요. 화재 위험의 예방을 두 자로 방화. 그래, 여러분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에 땅을 구비해서 건축할 때는 화재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시 지붕과 주요 구조부하고 예벽은 화재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인 내와 구조로 건축하도록 기재받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해요. 아무튼 화재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방제주가 나왔죠. 방제주구라고 하는 거. 방제주는 이 말의 약자예요. 재해를 예방한다. 거기다 줄 거예요.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를 예방한다.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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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 미안해요. 재해를 예방한다 할 때 이걸 약자로 방제라 합니다. 이때 재해라고 하는 것은 뭐 풍쇄, 산사대, 지방 이런 것들을 재해라 하죠. 이 재해는 화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호주구라고 하는 거 나와있죠. 보호주구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든가 중요 시설물인 공항, 항만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한다든가 그 다음에 생태적,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책에 이런 보호, 보존에 필요할 때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취락주구는 중요표. 이 취락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불악을 생각하면 돼요, 불악. 시골 불악 있죠. 그 시골 불악을 취락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불악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취락주입니다. 근데 이 취락주는 아무 곳에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용도적 중에서도 여기에다 정하도록 규제합니다. 녹지이라든가 녹지이 불악이 있다. 관리죠. 농림적, 자연 보호적. 그래서, 뭐, 주거, 상업, 공업적, 이런 땅에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녹, 관, 농자 안에, 녹지적이라든가, 관례적이라든가, 농림적, 자연 보호적. 그리고, 용도 구역이 다섯 개 있습니다만은, 그 용도 구역 중,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그리고 도시 제한 공구역 안에, 그래, 여섯 곳에 있다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녹관 농자 기도 안 했다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그러거든요. 이때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자 간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하면 이걸 자연 취락주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 장관에다 지원한다, 도시장공에 갖다 지원한다, 이걸 집단 취락주의인데 우리는 개발 장관만 알면 돼요. 개발 장관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한다. 그린벨트 안에 취락, 불락을 정비하고자 지원할 때 그걸 집단 취락주의로 합니다. 그래, 취락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취락주하고 집단 취락주. 자, 그 다음에 개발 중요나 있죠. 이 개발 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구 지정되면 개발을 시원하게 해도 된다는 지구를 지정합니다. 개발 진흥지구. 주거기능은 주택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뭐 상업기능은 상가, 공업기능은 공장, 유통, 물류기능은 물류, 유통기능 뭐 이런 것들, 센터,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창고, 관광기능은 관광호텔 같은 거, 휴양기능은 휴양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이 개발 진도가 지정되면 그 지구에 편입된 땅은 개발이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가 있죠. 이건 중요표. 특정 용도 제한주고. 특정 용도 제한주는 특정 용도의 시설 못도 제한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목적은 그 지역에 학교 근처 가지고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있어서 주택가의 그 환경,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 청소년들 들락날락 하면 좀 위험스럽다.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때 청소년 유해세를 못 들어온다. 그리고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을 못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못 들게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지은 것이 특정 용도 제한주라 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주거 환경 보호라든가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건 두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읽어두세요. 같이 봅니다. 특정 용도 제한축은, 특정 용도 제한축은 주거 기능, 주거 환경 보호나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받으시고. 그런데 반해서 복합 용도지구 있죠? 복합 용도지구는 일정한 시설 들어와도 된다라고 해서 복합적으로 그 땅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복합 용도지구는 중요한데, 복합 용도지구는 아무리 다 지정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용도지구 땅에서도 세 간데 네 땅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 안에 있는 땅하고, 그 다음에 계획과정에 있는 땅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써놓으세요. 복합 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적하고 일반 공업적하고 계획과정. 지역의 지정함. 이세 가지 안에 따면 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일반 주거지라면 그 면적 대비 3분의 1까지만 지정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렇게 지정하면 여기에서는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해서 들어가도 돼요. 그 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들어갈 수 있냐? 다음에 공부합니다. 뭐 준 주거지, 지금 몰라도 돼요. 아무튼, 이 복합 용도지구는 세 가지 지역에 따면 정한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복합 용도지구는 마지막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완화했다 체크. 근데 아까 특정 용도 제한축은 그 위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것도 체크.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 아홉 개가 있다 했는데, 이 아홉 가지 중에서도 경관주거하고요, 방제주거하고, 보호주거하고, 취락주거, 개발주거, 이런 것들은 다시 이름을 세분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관줄은 세 가지로 하나, 둘, 세 가지로 이름을 쪼개요. 쪼개서 지나갈 수. 이걸 세 분이라는데 이름이 뭐냐? 경관치구는 자연 경관치구, 그다음에 시가지 경관치구, 특화 경관치구로 세 분해서 지나갈 수 있을게요. 그 내용이 127페이지 나옵니다. 밑에 보면 경관치구는 자연 경관치구, 시가지 경관치구, 특화 경관치구가 있습니다. 보이죠? 방제주는 자연 시가지 방제주가 있습니다. 보호주는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주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취락주는 자연 집단이 있습니다. 자연은 녹간 농자에 따라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할 때 정합니다. 집단은 개발 제한간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건 28일 때 나왔던 것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개발 직류는 다섯 가지 있죠.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종.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래 이름을 기억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 경관주는 자연 시가지 특화. 고도주는 세분되지 않아요. 과거에 뭐 최저 고도주고 최고 고도주 세분을 했던 것을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방아주도 세분되지 않아요. 방지 두 가지에 따라 있죠. 두 가지 뭐냐? 자연 방제주거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방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연 시가지 특화까지 있었죠. 근데 이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호주구는 세 가지 있어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구, 중요시설 보호주구, 생태계 보호주구 이렇게. 취락주 두 가지 있었죠. 자연 취락주구하고 집단 취락주구. 개발주구 다섯 가지 있었죠. 주거 개발주구, 산업 유통 개발징주구, 관광 휴양 개발징주구, 복합 개발징주구, 특정 개발징주구. 그리고 이 특정 용도 제한주구는 일단 대통령이 세분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정도 보시고요. 이 이름들을 좀 기억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번 코스에서는 이 이름만 좀 익숙하게 해둬도 성공입니다. 그래 이름들을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용도주가 정되면 129페이지 지역마다 지구마다 행위장이 가해져요. 그 중에 가로 2번 볼까? 고도주구를 여러분 만들었다. 그러면 고도주구 안에서는 129페이지 도시군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여러분들이 고도주구 안에 있는 땅을 만났다.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때 높이의 규제가 있겠는데 그 높이는 뭘로 정하고 있기에 그걸 보면 되냐? 도시 군갈리계. 그걸로 정하고 높이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 받으시고 남의 통과해도 돼요. 그리고 131페이지 자연 칠학주를 여러분 만났다고 합시다. 자연 칠학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뭐가 있는가? 밑에 박스 있죠? 자연 칠학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가나다라 쫙 있죠. 다만 4층이야밖에 못 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니까 집단 취락주구. 집단 취락주구 안에서는 개발 제한구에 따라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의 건축자는 그 개발 제한구 안에서 적용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개발 제한구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이랍니다. 그 법을 보면 돼요. 나머지 통과하고요. 쭉 넘어가서 보시면 134페이지 그 복합용도주구에서의 행위잔해 가지고 1번 나와있죠. 복합용도주구 지정 대상적에서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일반주거적, 일반공업적, 계획괄적의 복합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머리자 따서 일일개 이렇게 거기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예제 2번을 한번 보죠. 2번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135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주 정의다. 틀린 글이 되어 있죠. 각각의 지구를 지정할 때는 일정 목적을 가지고 그런 장소를 찾아서 지정하게 되는데 그걸 정의로 규정을 해 놓고 있죠.
바로 문제 읽어보면 아까 보았던 그표 있었죠? 그 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 그중에 3번을 보면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해가지고 쫙 나와 있는데 주요 수계의 수변 또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 주변 경관 등 특별한 경관 그것도 줄 거예요.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을 무슨 보호지구라 하냐? 이것은 보호지구가 아니고 경관 쪽의 지정 목적이에요. 경관을 보호한다. 그것도 체크해. 특별한 경관 그랬으니까 경관 쪽입니다. 경관 쪽은 세 가지가 있었죠. 경관 쪽은 자연 경관 쪽이고 시가지 경관 쪽이고 특화 경관 쪽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 특별한 경관 그랬으니까 이것은 특화 경관 쪽의 지정 목적이라 해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지정 목적이 아니라 특화 경관 쪽의 지정 목적이라 합니다. 그래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셔서 보면은 127페이지 있죠? 127페이지 보면 경관 지구는 세 가지가 있다 해놓고 특화 경관 지구란 이러이러한 지구로 지정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던 것입니다. 135페이지는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면은 뭐 에이즈 3번 에이지에서 보면 용도 주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이죠. 경관 주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 주가 있다. 고도 주는 세분되지 않는다. 방아 주도 세분되지 않는다. 방 주는 자연하고 시가지가 있지 다른 것 없다. 보호 주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주고 중요 시설을 보호주고 생태 보호주가 있다. 취락 주는 자연 취락 주고 집단 취락 두 가지밖에 없다. 개발 주는 주거 개발 중이고, 산업통 개발 중이고, 관광 휴양 개발 중이고, 복합 개발 중이고, 특정 개발 중 이렇게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를 출제했던 건데,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임해야 됩니다. 시험에. 우리는 이걸 기억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경자, 시트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경자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특별하다. 경자, 시트. 경자, 시트. 근데 이 방제주는 방자시, 특은 없어요. 방자시하고 끝납니다. 방자시. 보호주는 보역중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역중생. 너네 학교 중학생이 보역중생입니다. 이렇게. 취락주는 취자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취자집. 개발주는 개주산, 감복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개주산, 감복터. 자,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30회 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기업 보면 보역 중생 맞죠? 니은 방자시 방자시 그래야 되는데 특정이 나왔으니까 틀렸죠. 디귿 경관주는 경자시트 그랬죠. 그런데 주거는 없습니다. 주거는 없고 특화가 있죠. 그래서 경자시트 을 취락주는 취자집, 취자집 그랬죠. 농어촌 취락주는 없죠. 그래서 틀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제 국토의 4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자연 취락주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게 그랬죠. 아까 자연 취락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펴 있었죠. 몇 페이지 있었냐? 131페이지 있었죠. 131페이지. 그래, 자연 취락주는 시골에 녹지적이라든가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지 안에 있는 불황에다 지정합니다. 그 불황민들이 싫어하는 건축물을 법에서 허용하면 되겠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토착민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하고 분쟁이 발생하니까 허용하면 안 되겠죠. 불황민한테, 그 신경 건드는 시설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 어떤 것이 그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될까요? 단독택? 뭐 들어와도 되죠. 당연하죠. 들어가도 돼요. 노련수장? 시골서 산다고 해서 노련수장 가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축산업용 창고 당연히 필요하겠죠? 방송 들어오면 더 좋죠? 근데 정신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래서 정신병원은 안 되죠? 답은 4, 5번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